들어보세요. 와. ASMR. 잠깐, 이게 잘 들리나? 난 잘 들리는데, 와우. Hello. How's everyone feeling today? 지금 잘 들리나요? 지금 들리나요? 'Can everyone hear? Does it sound like ASMR? Is the mic working? 지금 마이크 되나요? 자, 스테이를 위해 제가 케이크까지 준비를 했는데 일단 네. 노래 불러야 되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가리. 생일 축하합니다. 아우. 자, 부르기 전에 스테이한테 위시를 해줘야지. 아, 오케이. 응. 오케이. 와우. 여러분, 뽀가리 케이크 준비해왔는데요. 사실은 여기 스텝 형 누나들이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꾸며주셨는데요. 너무 예쁘게 꾸며가지고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일단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와우. 일단 이렇게 너무 좋게 해줘서 너무 정말 참 행복하네요. 일단 여기 앞에 좀 질문 같은 거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에? 사실은 오늘이 제일 기분이 좋죠. 네,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 오늘이 제일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스테이랑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소원이 뭐냐고요? 안 돼요.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먹방 할 수 있게, 제가 오늘 원래 치킨을 원래 시켜서 먹으려고 했는데, 근데 조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콘서트를 오랜만에 준비를 하니까 좀 건강하게 챙겨 먹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일단 맛있는 덮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맛있는 덮밥은 바로 여기. 잘 보이겠... 와우. 그나마 좀 제일 건강한 밥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맛있게 또, 이것도 맛있으니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리스테 저희 이런 새로운 마이크 샀는데, 와우, 고급스. 되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잘 들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계란도 있고.
이거 보여주지. 계란 또 샀어. 계란 위에다가 놓고 스테이한테 보여주고 싶어. 와우. 나나. 와우. 진짜 먹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먹방이죠. Very nice. 와우.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오늘 먹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덮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와우. 소스도 있고 지금 아 음료수도 있고. 와우. Very nice.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런 거 해야 되죠. 아, 안 돼. 흘려. 몰라. 와, this tastes so good. 와,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딱 콘서트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딱 건강하고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요. 일단 덮밥이 고기, 근데 그냥 고기 아니라 약간 왕고기인가? 아, 그 무슨 고기지? 그냥 스테이크 맛 조금 나긴 한데 불고기 느낌은 아니에요. It's just meat with rice and a bit of a sauce with some of that egg, poached egg, and Pepsi. 와우, 아무튼 너무 맛있어요. 댓글에 오, 근데 젓가락 한 대 살려줬어.
가장 먼저 생일 축하해준 멤버는? 와, 일단, 제일, 그, 뭐지? 어제, 새벽인가? 그때쯤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딱 연락 왔을 때, 찬이 형이었어요. 찬이 형그 단톡방에 생일 축하해, 이렇게 막 해주고, 그 다음 한이, 그 다음 정인이, 그 다음에 린, 그, 뭐지? 창빈 형? 그럼 다들 되게 잘,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질문도, 이렇게 쿠키 모양이에요. 맛있겠다. 다음 질문인데, 오늘의 나는 고양이 vs 병아리. 오늘은 좀 고양이 같지 않을, 아, 아니다. 좀, 머리는 약간 좀 흑발이니까 고양이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생각한 적 있는데, 네, 오늘은 좀 병아리 느낌이, 그 느낌 왜 드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한 이유가 있는 건, 한 이유가, 오늘은 좀, 라이팅이 좀 밝아서 약간, 병아리처럼 좀 밝은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귀엽다. 이 고양이. 아무튼 저는 오늘은 병아리. 아무튼 밥은 너무 맛있어요. 아직도 많이 남겼어. 근데 지금 잘 확실히 잘 들리는 거 맞아요? Like, can you hear very tight? Does the mic work? 잘 들리면 너무 다행이다. 질문 또 하나 있는데. 다가오는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점은? 오, 이거는 좀 스포인데요. 가장 기대되는, 와우. 어렵다. I think this is a spoiler for my concert.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곡도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좀 확실한 거는 본적 없어요. 이 무대. 본 적도 없고, 정말 이번에 새롭게 공개되는 무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렇습니다. So we have our new stages. We're performing and we've never shown this to anyone. So we're performing in 2 days. And yeah, I think that's all. That is it. Oh, look at this. It's so nice. Egg on top of beef.천천히 먹어. 아니, 아니, 스테이랑 빨리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 빨리 다 먹고 빨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 I wanna talk with you guys very quickly, but I need to finish this off. But it's okay, I think we'll talk as we eat. Check 최근 있었던 기분 좋은 일. 최근에. 오늘 쿠키네? 아, 브라운이고, 이거는 쿠키고. 귀엽네요. 최근에 좋은 일. 근데 최근에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한다면, 일단 최근에는, 정말 제일 최근에는 거는, 일단, 해피 버스데이라는 메시지 엄청 많이 연락이 와서, 저도 원래, 잘, 이렇게 많이 오네. 생각보다 많이 와서 좀 많이 깜짝 놀라긴 했어요. So, I got a lot of birthday, happy birthday messages, and yeah, I think that was something good that happened recently.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한 메시지 한 100개 정도 넘게 온것 같아요. 약간 다양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감사했죠. 이렇게 해피 버스데이라는 말을 해줘서 너무 너무 고마웠죠. 그래서 이렇게, 물론 스테이도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물론 많이 얘기를 해주지만, 그래도 그만큼 너무 그런 짧은 말이라도 들으면 굉장히 감동을 잘 받는 편이어서,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멤버에게 받은 생일 선물 자랑하기. 생일 선물? 하하. 저는요, 생일 선물
일단 받은 게 없어요. 근데 아직 못 만나서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뭐 생일 선물은 생일 선물보단 선물은 매일 거의 매일이죠. 이렇게 항상 만날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만들 때도 있고 정말 시간을 좋게 잘 보내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생일 선물은 뭐 아직 뭐 받은 게 없어가지고 오늘 멤버들 뭐 아직 못 봤으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오늘 생일 선물은 스테이가 준 생일 선물이 이렇게 같이 시간을 함께 할수 있다는 게전 그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도 제가 늦게 버블을 했는데 그만큼 엄청 따뜻한 되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메시지들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되게 너무 좋았어요. 밥을 그만 먹어. 와. A lot of happy birthday messages, so. But I mean, I feel like the presents coming from Stays, you know, I feel like the presents that you give every day are kind of much more meaningful than happy birthday, even though happy birthday is very meaningful. But even if it's not my birthday, there are those days where you guys are always saying, always coming, trying to spend time with me. So I think that itself is very a genuine present itself. So yeah. I mean, you are there, you are present at the time. So yourself, you yourself, you're a present. 현실에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것도 선물이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when you come to the present, 현실 왔을 때그 순간이 선물 같다. 아무튼 너무 딥해진 것 같아서. 맛있죠. 마스트. 너무 재밌게 쓰고 있나 봐요. 와우.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케이크 왔어요. 이거 이렇게 왜 되는지 알아요? 제가
마이크 세팅업을 했을 때 하면서 이게 갑자기 제가 너무 급하게 세팅업 해가지고,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은데 제가 한 30분 전에 왔어요. 세팅업 또 하고 다시 10분 전에 또 정리하고 했는데 더 이걸 제 옷에다가 묻힌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아우터 입으면서 이렇게 ASMR 먹방 하려고 했는데 근데 묻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안 입기로 했어요. 케이크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있지? Happy Felix Day. Oh, thank you so much. 네, 정말 우리 형 누나들 너무 대단한 게 이렇게까지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줘가지고 되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대요. 그래서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오래 준비를 하는 건가? 하는데 딱 보고 너무 예쁘게 잘 이쁘게 해피 버스데이 디자인을 해줘가지고 너무 너무 고마워요. 케이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 입만 먹어야겠다. 다행히 이렇게 포크까지. 포크 같은 숟가락. 그러면 spork. If it's a fork and a spoon, do you call it a spork? Or do you call it a Fern. Spork or fern? 만약에 숟가락인데? 근데 또 포크예요. Spoon or fork? 스포크 아니면 훈 몰라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약간 먹으면 좀 아까운데. 뭘부터 먹을까요? 머리부터, 아니면 오른발, 아니면 오른팔, 왼팔, 코, 입. 다 이렇게. 어떻게 먹지? 엉덩이. 그래, 엉덩이를. 아. 너무 예쁘게 돼 있어가지고 뭘부터 먹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오른팔 아니야. 그래 오른팔 아니 엉덩이. 그래 엉덩이 제일 귀여우니까. 와. 와우. 와, 찐 케이크다. 초코 안에 들어가 있네. 꼬리 약간 생긴 것 같은데? 아닌데? 아,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셨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니까 너무 아까워.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셀카. 맞네. 아이고, 소리. 하나, 둘, 셋. 라이팅이 좀 아쉽다. 안 들어서 할까? 오케이.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됐어. 맛있겠다. 와, 근데 너무 맛있어요. It's not too sweet. It's not too creamy. It's just right. 너무 맛있죠. 엉덩이. 디저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제가 일부러 디저트를 혼자 준비했는데 요새 초콜릿이 좀 맛있더라고요. 멀티저. 근데 오늘 케이크 먹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이거 먹을 필요 없는데, 근데 ASMR로 소리가 엄청 차이질 것 같아서 I wanted to eat the Maltesers for ASMR. But 근데 일단 케이크 와가지고 오늘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소리 너무 좋아요. 요즘 공부하는 거야? 아, 공부 요새 뭐 하냐고요? 공부는 일단 한국어 조금 공부하다가, 근데 이미 아니까 좀 오랜만에 일단 일본어도 조금씩 공부도 하고, 원래 했었다가 이제 시간이 안 돼가지고 조금씩 하고, 원래 프랑스어 이제 조금 공부도 하고, 뭔가 파리에 갔다 와서 파리에 다니고 그 나라의 그 언어 그 뉘앙스를 좀 더 재밌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좀 느낌 이제 좀 알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되게 좋게 기억에 잘 남아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어 조금 보고, 중국어도 이제 제가 조금 연습을 했는데 영어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약간 그 소리 약간 좀 한국어는 약간 딱딱딱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받침만 있고 그 다음에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영어는 이제 막 are you sure? 약간 연결이 좀 더 필요해가지고. 근데 또 중국어도 그런 게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근데 중국어 어떻게 배우냐고 제가 천러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그래서 천러가 이제 막 이제 중국어 조금 알려주고, 그래서 되게 고맙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배우고, 일본어는 제가 원래 있었던 책은 이제 책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한국어는 이제 스테이랑 항상 너무 재밌게 한국어로 이제 대화도 하고, 영어도 잘 쓰고, 프랑스어는 뭐좀더 깊게 나중에 좀더 하려고요. 근데 일단 간단하게.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른 언어도 배우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셀카를 버블에 올려줘. 오케이? 알았어. 올려줘야지. 근데 일단 이렇게 이 시간을 지금 1시 46분인데 이렇게 시간을 줘서 너무 고마워. 그 고마운 이유가 정말 물론 생일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V라이브를 저번에 했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스테이가 이렇게 열심히 지켜봐주고 그런 마음을 확실히 잘또 이번에 잘 느꼈지만 물론 잘 지켜봐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항상 버블로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근데 확실한 거는 좀더 뭔가 대화를 하는 느낌을 확실히 느껴서 뭐 버블에서 이렇게 뭐 보이스메일 이렇게 보이스 메시지를 보내도 그래도 그거랑 지금 이렇게 바로 라이브로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게 너무 좀더 좋고 좀더 편하고 그리고 확실히 당신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를 확실히 느껴서 너무 좋아. 예스. 내 앞에서 지금 같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 안 돼, 가지 마. 미안해,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2시까지 해야 돼가지고,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버블이든, 다음에도 재밌게 ASMR V-Live도 준비할 테니까, 와우. 일단 이렇게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가까이 제 목소리를 잘 들리니까 네, 확실히 잘 들려요. 물론 저번 마이크도 되게 좋았고 퀄리티 되게 좋았지만 그래도 뭔가 이거는 좀더 깊게 잘 양쪽에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콘서트 내일 모레니까 더 긴장되고 물론 많이 해본 적 있지만 근데 정말 새로운 게 있어서 아직 본게 없어요. 약간 이번 콘서트는 물론 매니악스럽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매니에게 살짝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다음 스토리로.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왜냐면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아무튼 뭐 그래. 그래도 꼭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확실히 들어서 I wish we could perform this overseas as well. And there are so many new stages, new performances for this concert. So I am very excited. And I hope I can do this with you guys next time. Yeah, next time. There will be a chance. So I can't wait. Ah, 일단 요새는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제가 어제 버블에서 이렇게 말한 듯이 물론 힘들고 아니면 뭐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내가 좀 더 뭘 해줘야 되는 거지? 약간 더 해주고 싶은데 항상 생각이 많이 좀 다양한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나고 같이 시간을 웬만하면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그래서 제가 뭐 버블이라도 같이 재밌는 얘기도 하고 좀 다양한 얘기도 하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I think these days I'm trying to do my best for our stays. If there's any way I can help them, make them feel better. 조금 하루가 갈수록 좀 더 행복한 걸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고 갑자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네. 그래도 웬만하면 시간을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다음에 ASMR 뭘로 해야 될지 너무 생각이 드는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뭐 어떤 식으로 할까? 먹방이 아니고 약간 슬라임 같은 거 준비를 할까? 오 이상해. 아니면 멤버 데리고 올까? 그것도 재밌겠지. 예를 들면 뭐 승민이 댕냥스쿨 ASMR로 해도 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냥 재미로 약간 라디오 말하는 느낌? 그것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좋아. 좋아. 근데 이렇게 말한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좀 더 괜찮은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더 느낌이 오나? 모르겠어. 상관없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거는 약간 더 조용해지는 기분이어서 너무 좋아요. 1번 냥냥라차 린형도 듣고 와서 그것도 오랜만에 약간 딩글 인터뷰 이런 느낌으로 할 수도 있고 와우 1번 2번도 나쁘지 않아 오랜만에 아 근데 다음에 좀 더 재밌게 오늘은 좀 시간 많이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좋아요. I'm happy that even though we don't have a lot of time, though I'm glad that we
finally got to spend time for a bit, just a bit. I mean, it's better than nothing, right? There's always that. But anyways, before I go,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for just being here. You know, we're always busy. And what was that? Anyways, we're always so busy and we're always trying to make up time for it. And you know, I'm just very glad that we got this time. And we will get more time in the future. And so, I'm very glad. I saw so many, my sister sent so many videos of people saying happy birthday. Not on that, like online, like stay saying happy birthday or some stuff I saw online. And I was very grateful. So, stays everywhere, all around the world. Thank you for saying happy birthday. It was very meaningful and I really enjoyed it. So thank you. It was very special to me. 정말 이렇게 제 친누나가 전 세계 약간 온라인에 있었던 뭐 영상들, 뭐 해피 버스데이라는 영상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좀 힐링하고 되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But I'm just very glad that everyone came today. And it's been fun. But thank you so much. Nice day. 항상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일도 힘내고 내일 모레도 힘내고 언제든 힘내세요. 같이 서로서로 힘 그리고 위로 많이 해주고 많은 행복한 인생을 살합시다. 그런 말 하고 싶었어. 아무튼 이제 가야 돼서 시간 많이 없네. 그래도 조금 댓글 읽어보고 가야겠다. 오늘 시간을 줘서 행복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너무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everyone. Stay.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언제든 난 사랑할 거야. 그래서 너무 고마워.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coming. Just want to say one last time. You guys are very special. And I don't know where I would be without you. That's all I want to say. Thank you so much. We love you. Thank you for coming. 皆さん 本当に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이것도 최근에 배웠는데 感谢大家的到来. 谢谢. Thank you everyone. Merci beaucoup. Alright. Stay 너무 사랑하고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 우리 뽀가리도 사랑해.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꼭 보내길 바라요. 보내길 바라. 안녕. 바이바이.